넷플릭스는 2021년 올 한 해 동안 약 5억 달러, 하나로 약 5,500억 원가량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 킹덤 시즌2를 보셨다면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마지막 쪽에 좀 깜짝 출연을 해주셨던 정말 놀랐죠. 예, 그 전지현 씨가 그 연기를 해주실 아신이라는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여주인공의 전사를 다룬 킹덤 아신전을 준비 중이고요. 아마 올해 안에 보실 수 우리는 지금 인간 수업을 했던 진한세 작가랑 글리치라는 작품을 저희가 지금 넷플릭스랑 함께 준비 중이고요. 살짝만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정체불명의 독특한 영상을 정말 짧은 거 하나 딱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자친구를 이게 UFO를 쫓는 그 독특한 커뮤니티 사람들이랑 그 미스테리한 정체에 약간 다가가는 이야기 오늘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영화 악녀, 내가 살인범이다 등에서 탁월한 액션을 선보였던 액션 대가 정병길 감독이 연출한 작품인데요. 아직은 가제인데요. 무럴 센스는 남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남자와 우연히 그 비밀을 알게 된 여자의 색다른 로맨스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선 지옥이라는 뭐 제목도 있고 그러한 컨셉 어떤 뭐 죄인이 지옥에 간다는 어떤 그런 스토리 서사 같은 것들이 뭐 전 세계의 시청자분들이 다들 공감하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흥미로운 이정재 씨와 박혜수 씨 그리고 황동혁 감독님이 오고 계십니다. 와우, 런웨이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늘 뭐 의상이 예. 반갑습니다. 불타오르. 세 분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편집이 이제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 상태라서요. 아마 빠르면 뭐 하반기에 추석 무렵, 가을 무렵쯤에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현장 자체가 또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아, 그죠. 처음에는 이제 첫 촬영 하기 전에는 되게 즐거움이 있었는데 처음에 누나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복을 딱 입었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이게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Feel the thunder by sharing every piece of exciting news that my team in Seoul has to share with you today. So everyone, please sit back, relax, and see what's coming next from Netflix and the incredible Korean creators and talent. 감사합니다.